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루왕입니다. 하이 진짜 바 워밍업 우리 몸을 데워주는 거예요. 몸이 좀 힘들고 좀 열이 많이 나야 본 세트 할때 특히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돼요.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바로 다리죠. 다리를 쓸수 있는 즉 달리기가 제일 좋아요. 실질적으로 벤치프레스를 할때 워밍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100kg가 벤치프레스 본 세트다. 100kg보다 낮은 무게에서 안전하게 가동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항상 움직여주는 스트레칭, 즉 동적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속도를, 즉 템포를 좀 줄이면서 최대 가동 범위가 나왔을 때에 저 보세요. 팔꿈치 보세요. 이번에 좀 넓게 잡고요. 내려갔을 때에 벌려주고 좁혀주고 이완시 최대 가동 범위가 나오면 편하게 관절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무게마다의 필요한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요.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더 천천히 올리거나 아니면 넓게 좁게 잡아주면서 변화를 주죠. 자, 이제 스쿼트에 관한 워밍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본 세트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 가동 범위보다 더 깊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티시더라도 힘이 지치면 다시 쑥 들어가는데 허리를 다치거나 고관절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최대 가동 범위가 나오기 힘들다는 프론트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대개는 여러분들이 본 세트는 해프로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깊이 들어와요. 왜냐? 본 세트 때제 허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예방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척추근을 쫙 펴주시고 고관절을 많이 벌리셔서 아까처럼 관절을 움직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 주시고 내려가서 다시 낮은 무게에 장점을 살리는 거죠. 다시 올라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구간 반복도 해보시고 상위 구간 반복도 해보시고 자, 농구 경기를 보면 농구 선수가 교체를 당했을 때 더울 텐데도 불구하고 웃어소리 입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워도 그래야 필드에 나갔을 때 다시 폭발적인 근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밍업에 필요한 옷이 따로 있긴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열을 금방 내주더라도 빠르게 벗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쉽더라고. 이렇게 돌려서 벌써 네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있어서 네. 자, 보다 손쉽게 벗을 수 있어서 운동 시작해 볼게요. In the stillness somewhere above. The city lights, you're falling in love. Still aware, you know it is true. That you were lost and this is a clue. Love is forever. Love is forever. To believe you gotta let go. Light as a feather. Light as a feather. Tokyo.
to do. Just close your eyes. Someone's been waiting for you. Just close your eyes. Sipping on the rocks, citrus in our beverages, citrus in our beverages. Showing leave the good sides, always pretty smiles are covering our faces. You know it is all lies, you know it is all lies. On and on and on it goes, round and round the rodeo. Breathing out air for a minute, taking my time to begin with. On and on and on it goes, swinging down and make everything.